성균관대 3년 특례 입시에 대해서 2021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귀국학생 전문 리턴 인포와 그리고 특기자 해외고졸 수시 싸이미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네, 샘홍 선생입니다. 성균관대, 이번에 영국의 TH에서도 발표한 랭킹에 따르면은 정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대한민국 사립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순위가 각 분야별로 매번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가 정말 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포스텍, 포항공대죠. 그리고 카이스트보다도 TH 기준으로는 랭킹이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논문 피 인용 지수도 아주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성균관대입니다. 해외에 계시는 과 같은 제2국민 3년 특례 학생들이 다른 아시아권의 어떤 대학들보다 물론 홍콩 과기대라든지 또 싱가포르 국립대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성균관대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성균관대의 발전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제2국민 3년 특례 자격이 있는 이제 그런 학생들은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는 전통적으로 서류 100%를 기준으로 하면서 면접 기준으로 해서 2단계 전형으로 이렇게 구사가 되어져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제2국민 3년 특례 성균관대 입시 기조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 것을 구체적인 요강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학년도 성균관대 재외국민 전형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정교육과정 해외이수랑 외국인 전형, 그 외의 전형은 다른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정이 많이 좀 지연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집 인원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는데, 모집 인원은 고려대 방식의 학과별 모집이 아니라 성균관대는 계열별 모집입니다. 계열도 딱세 가지입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리고 의예과. 이와 같이 세개 계열로 모집을 하고, 세개 계열의 전공이 다 개별적 전공은 있고, 이 전공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만은, 모집 자체는 인문계열의 32명, 자연계열 33명, 그리고 의예과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중에 그럼 무슨 학과냐 하는 부분 것은 지원하는 학생들마다 좀 다르겠는데, 전체 인문계열 모집 인원이 32명이고, 이 기준으로 해서 각 학과별 최대 선발 인원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교육과정 해외이수나 새터미는 별도의 다른 영상으로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재외국민 3년 특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연계열에서도 역시 최대 선발 인원, 학과에서 최대 선발 인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자연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33명을 모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배수인 한 150명 가까이 지원했다. 150명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서류 평가를 한걸 기준으로 해서 1등서부터 33등까지를 끊습니다. 합격자를 내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지원했던 학과가 자연계열일 수도 있고 전전일 수도 있고 공학, 소프트웨어, 건축학, 스포츠과학 어느 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과의 정원이 이 인원을 최대 정원을 못 넘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학과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원자 합격한 33명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지원한 학생이 20명이었다. 근데 최대 모집 인원이 15명이기 때문에 20명 중에서 5명은 떨어뜨리고 15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적 순서에 따라가지고서, 순차적으로 성적 순위에 따라가지고서 합격이 되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150명이 지원해가지고 33명을 모집하는데 1등서부터 33등까지가 다 공학계열이다. 그러면은 공학계열 33명이 다 합격하고 다른 과는 합격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이야기한 거죠. 대부분 어쨌든 학과 최대 인원 이내에서 모집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그 학과 최대 선발 인원이랑
모집 인원은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눠지면은 인원이 몇 명이 안 돼요. 의예과는 최대 선발 인원 2명이고 실질 선발 인원도 2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모집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전체 성균관대는 총 모집 인원이 67명이 됩니다. 67명은 정원 기준으로 2% 정도의 그와 같은 인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성균관대 전체 인원은 이 67명에다가 50을 곱하면은 대략 3,000명 좀 상회하는 그와 같은 정원이다. 그 3,000명 상회하는 정원 중에서 여러분들 제외국민 3년 특례에다가 불과 2%에 해당하는 67명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3특으로 대학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2%로 정원 묶인 지는 뭐 수십 년 된 겁니다. 예전에 제외국민이 많지 않을 때는 이것이 혜택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주재원들 많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제외국민 학생들이 네, 반대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서 제외국민 특례 전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 반대로 지금 역차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는 그러한 수험생, 그러한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 기준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라든지 또 설치해 되어져 있는 부분의 전공 부분 것은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국민의 정의서부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 다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정교육 과정 해외에서나 세터면은 취급 안 합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제출 서류 부분 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전형 방법이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니까 전형 방법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는 전교육과정 해외이수랑 세터민 전형은 별개로 하고 오늘은 제외국민 전형인 만큼 1단계 서류 100%로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줄이고 면접 30%가 있습니다. 성균관대 면접 부분 거 반드시 모의 면접을 하고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면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면접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류평가의 내용입니다. 서류평가는 네, 보시다시피 교과성적, 자기소개서, 수상실적, 어학능력, 봉사활동 등 교내의 활동, 체류교과의 대학시험 성적 등 각종 실적 증빙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균관대 제외국민 3년 특례 서류 통과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서류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면접 자격을 주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교과 성적, 자기소개서, 수상실적, 어학능력 이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데 성균관대 늦는 학생들은 당연히 뭡니까? 연고대 늦는 학생들이죠. 실질적으로 성균관대에서 수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성균관대는 서류 100%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1차 성균관대 서류 100%는 1배수다 보니까 워낙 합격 커트라인이 높죠. 그렇지만 연고대는 3배수로 해가지고서 모집을 하고 면접을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수시에서 현상은 결국 결국은 1배수다 보니까 성균관대의 컷이 훨씬 높습니다. 연고대보다. 1배수 기준이랑 3배수랑은 비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연대고대가 결국은 2단계 면접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하는 거랑 성균관대랑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균관대 연고대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마지막에 결국은 추합으로 됐었을 때 내가 성균관대를 선택할 것이냐 연고대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고민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부분 것과 연결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학과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성균관대 3년 특례에 있어서 만큼은 사실은 연대, 고대, 성대 다 같이 지원하는 거고 서로도 다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전공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 것은 좀 별개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서류 부분이 다름 아닌 자기소개서 그리고 수상실적 등도 있는데 일단은 좀 구별을 해보면은 교과성적, 어학능력 그렇죠? 체류국가의 대학 입학 성적, 흔히 이제 그 표준화된 성적이 있습니다. AP라든지 IB라든지 SAT라든지 ACT라든지 이와 같은 표준화된 성적 부분 거
그리고 어학능력, IBT, 토플, 그 다음에 일부 IELTS, 토익은 사실은 큰 변별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각 이해국어들이 있습니다. 네, 스페인어 델레, 독일어 제데, 일본어 JLPT, 스페인어 델레 말씀드렸고, 중국어 HSK, 불어, 프랑스어, 델프, 달프, 이와 같은 부분의 어학능력 역시 연결되어져 있고요. 이런 이제 표준화된 학력자료 기준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그와 같은 정체성을 표현하는 부분이 봉사활동이나 교내활동, 그리고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막상 현장에서 보면은 성균관대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3년 특례 아니지만 어저께 바로 6월 5일날 12년 특례 성균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같은 성적인데 서강대는 붙는데 성균관대에 불합격한 사례 너무 아쉬웠어요. 이 학생은 영상 학부를 지원했는데 준비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봤듯이 이미 성균관대는 서강대 한양대랑은 구별이 안 되고 이미 연고대와 같이 겨루고 또 그 이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대학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면접시험입니다. 1차 이어서 면접 30%가 반영되는데 면접시험 대상자를 발표를 해주고 면접 내용은 인성 및 적성평가입니다. 면접이 심층 면접이고 교과 지식을 물어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냈던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해당 전공, 해당 계열의 적성이 맞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인성, 사회성, 도덕성, 배려심 또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자, 1단계 합격자 선발 기준 말씀드립니다. 인문계랑 자연계는 여기서 말하는 이 서류 평가 기준으로 3에서 5배수 내외를 모집합니다. 네, 의대 2명은 무려 5배수입니다. 즉 10명 가까이를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의대는 그만큼 뭐다 세밀하게 면접을 통해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 서류를 통과해야지 면접 기회가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이 60명 가까이 되는 것에 3배수 5배수면 거의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 많은 인원이 1단계 합격을 하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면접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성균관대 부분 것은 일단은 1차 합격을 해야 됩니다. 1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서류 부분이죠. 일단은 기본적인 거 입학원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 제출 서류 목록표, 외국 학교 조사표, 자소서, 학력조회 동의서 각각의 서식을 하나씩 보면서 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 재학, 또 고등학교는 졸업증명서까지 그리고 사유서 부분 거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어느 경우에 이제 사유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과 서식 1에서부터 6번까지는 서식 기준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 서식과 무관한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뭐다 성적 재학 증명서죠. 성적 증명서 트랜스크립이고 재학 증명서 Certificate of Attendance.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이랑 Certificate of Attendance, 재학했다는 증명, 재학 사실 증명서죠. 이 부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학교에서 원본을 발부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못 받아오는 학생들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아포스티유는 특히 이제 영어권 국가인 경우에는 좀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대략 일주일 좀 넘으면은 또 좀 속성으로 빨리 하면은 4, 5일 정도만 해도 받는 부분인데 영사 확인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가능하면 현지에서 받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받아올 때 가능하면은 뭐 사본에다 받을 때는 6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받으면 더 좋겠지만 한 부밖에 안 해주면 한 부 받아와가지고 네, 원본 대조필 해가면서 각 대학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있어서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Certificate of Graduation. 졸업증명서가 없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에 일부에 이미 졸업을 마쳤다라고 해가지고 대체하는 부분 거라든지 그런 부분 것은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해서 왜 내가 졸업증명서가 없는지 하는 부분이고 졸업증명서 대신에 디플로마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디플로마가 이제 페이퍼 양식으로 돼 있으면 그거 제출하면 되는데, 디플로마가 페이퍼로 안 돼 있고 무슨 이렇게 입체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멋있게 돼 있는데 그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면 역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2차원으로 해서 평면으로 문서화해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사유서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것의 내용을 전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공통서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공통서류의 서식 1번서부터 7번까지 부분 거, 양식 관련되는 부분 거, 좀 이따 설명을 해줄 거고요. 재외국민 관련해가지고서 부모님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그렇죠? 학생보다 주로 부모의 노력들이 요구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식이 또 있는 경우 있죠. 사실증명발급 열람신청서 관련되는 것은 이 서식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 학생이 특히 이제 지금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다 해주겠지만은 학생이 좀 떼기가 편한 게 오히려 스쿨 프로파일이랑 스쿨 캘린더는 학생이 준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부모님들이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올라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될 거, 서식 관련해가지고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부분들 것 중에서 특히 제출 서류 목록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서류 제출 표기 후 제출하는 거, 이 양식, 그리고 제출 서류 목록을 어떻게 제출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균관대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어떻게 서류 플레이를 하느냐가 1차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와 같은 서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균관대에 입학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와 같은 양식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입학원서, 이것은 어차피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고 이것을 출력하게 돼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심사신청서 있습니다. 지원자격 심사신청서, 그리고 해당 학교 넣는 문구 꼼꼼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뭐 어느 대학은 명칭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성균관대는 지원자격 심사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 목록표. 그래서 제출 서류 목록표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제출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출 서류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인의 과 같은 신상 중에서 재외국민전형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출력해가지고서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출 여부 부분 것에 체크를 해가면서 원본인지 영사 확인한 부분인지, 역시 학력조회 동의서 이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부분 것들, 그리고 사유서 제출 여부 부분 거 판단을 하고, 지원 자격별 추가 제출 서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재외국민의 그와 같은 신분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사 주재원이냐, 영주 교포냐, 그리고 교수 요원이냐, 선교사냐 등등에 따라 가지고서 해외에서 영업할 건 아니면 해외에서 사업을 하든지 간에 했었을 때 주재원과 현지법인 근무자 또는 자영업자 관련해 가지고서 제출 서류 부분을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스쿨 프로파일, 스쿨 캘린더 관련해가지고 선택 서류지만 꼭 준비를 해주세요. 특히 그 학교에 대한 스쿨 프로파일을 보고서 성균관대가 이 학생이 공부한 고등학교가 정말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또 스쿨 캘린더 보고서 학사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학교인지, 또 학교의 스쿨 프로파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성적을 내는 그와 같은 레이팅 시스템, 그레이딩 시스템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활동 증빙 자료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공을 쏟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사실상의 입시가 진행된다라고 보고, 각 대학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기타 서류 목록표, 고려대에서는 학업활동 증빙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균관대는 명칭이 활동 증빙자료, 그렇게 해서 10개 항목 이내고, 그리고 증빙자료 합이 20페이지 이내에 된다. 이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페이지 수도 매겨주고 총 몇 페이지라는 거 해주고 타이틀 잘 달아야 됩니다.
우선순위 무엇을 앞부분에 놓을 거고 그리고 무엇을 또 뒷부분에다가 놓을 건지. 저는 10개는커녕 5개, 6개밖에 활동 증빙 자료가 없는데요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20개, 30개 더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련한 부분들 거 개별적으로 질문 주면은 어떻게 이 부분 것을 잘 오거나이스 하느냐 하는 부분 거에 대한 상담을 드릴 것입니다. 예, 결국은 뭐다?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활동 증빙 자료에 목을 매라. 그리고 철저하게 이 부분 것을 준비해야 되고, 물론 이 활동 증빙 자료를 준비한다고 그만큼 활동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없는 걸 억지로만 다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있는 활동도 제대로 못 기록하는 학생들 너무 많이 봐요. 예, 역시 부모님들이 옆에서 챙겨주셔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대로 해가지고서 10개 항목 20페이지까지만 해라. 그 이후 거는 안 보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을 심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축소복사, 양면복사한 자료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네, 축소복사나 양면복사하지 말아라 이거죠. 네, 단면복사해라. 20페이지니까 사실은 20페이지면은 단면복사 20페이지면은 20장이 됩니다. 20페이지가 20장이 돼요. 근데 그래서 20페이지 초과하지 않는 범위니까 단면복사 기준으로 20페이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절대 양면복사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원본 대조 확인이 없는 사본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원본 대조필 못 받은 경우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입학처랑 좀 면밀하게,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학교가 문을 막 안 열고 그런 부분 것은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성균관대학교에서 또 문자가 옵니다. 또 아니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입학처랑 협의를 해가지고서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성적을 여러 장으로 발급되는 공인 성적의 경우 한매가 초과하여도 한매로 인정한다 라는 부분 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표준 학력 자료를 먼저 기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활동 증빙 서류 기록을 할 때 어학 성적이라든지 표준화된 학력 자료, SAT 성적을 먼저 한다든지 SAT, ACT 성적, 아니면은 자신 있는 학생은 IB나 AP 성적을 먼저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학 성적이다 그러면은 IBT, 토플 성적, 뭐 아니면은 다른 뭐 어학 성적, 나는 스페인어를 했다 그러면 델레 성적을 뭐 기록을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또 활동 서류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기가 이제 받았던 상장, 교내상이든 교외상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례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관련되는 어워드 1번, 2번, 뭐 특히 이제 전공 관련성이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티피켓, 활동 증명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봉사활동을 했으면 봉사활동 증명서, 리더십 캠프면 리더십 캠프 증명서 관련되는 부분들 것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활동 증빙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성균관대 합격하는, 1단계 합격하는 그와 같은 요소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100% 평가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리고 3에서 5배수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역시 이것이 또 70% 좌우하고 플러스 면접이 30%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만큼 활동 증빙 자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서식 네 번째입니다. 외국 학교 조사표. 이것도 꼼꼼하게 해야 돼요. 날짜까지.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물론 이제 학기가 시작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통된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 외국 학교 조사표가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입국 그 사실 증명서랑 대조해가지고서 학기가 진행 중인데 한국에 들어와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그 체류 기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것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일부 선택자료로 바뀌고 고려되는 선택자료로 바뀌고 또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성균관대 여전히 지금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소서 부분 것의 내용 재외국민전형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항목 꼭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항목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 배우고 느낀 점, 고등학교 재학기간의 활동, 두 번째가 지원 동기, 그리고 세 번째가 선택형입니다. 네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학업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배려 나눔 협력,
봉사와 관련되거나 또는 갈등 관리, 즉 리더십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그다음에 가장 큰 어려움과 역경 극복 사례, 가장 이제 공통적인 예전의 대교협 표준 문항들의 내용들입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체크를 해서 그것이 모든 관계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관계 없으니까 자기가 잘쓸수 있는 거 체크를 해가지고 반드시 개요잡기 하고 그렇게 해서 띄어쓰기 포함 600자입니다. 실제로 띄어쓰기 포함해서 600자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600자 3개 기준으로 해서 총 1800자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주고 자소서 관련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서식입니다. 학력조회 동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성균관 대학이 여러분의 학력을 보겠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해달라 이겁니다. 기본적인 신상명세서 제출해주면은 성균관 대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다음, 사유서 있습니다. 사유서. 이거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12년 특례할 때. 3년 특례 학생들도 사유서가 꽤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지원 자격이라든지 또 서류 접수하면서 갖추지 못했던 것, 특히 이 재학 사실 증명서, 또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갖출 때 어려웠던 부분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균관 대학에서 서류에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서 사유서를 제대로 잘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해주면은 또그 부분 것을 충분히 대학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가지고 이 사유서 옵션을 잘 이용하고요. 그 외에 이제 사실 증명 이제 발행 부분 거, 요 부분이 이제 마지막 서식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봐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균관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성균관대는 서류 100%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류 100%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접 부분이 또 있었죠. 그래서 면접 대비도 철저하게 잘 해줘야 된다. 네, 서류 100% 합격하기 위해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활동 증빙서 이 부분 것을 제대로 구성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성균관대 재외국민 3년 특례의 1단계 목표 서류를 통과하고 나서 면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거의 동수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30명대에 진입하려면 각 계열별로 150명대, 최소 90명에서 150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3에서 5배수고요. 그리고 의대는 2명 모집하기 때문에 5배수인 10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균관대 아무나 가는 대학이 아니죠. 정말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왔던 그런 대학인 만큼 3년 특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성균관대를 여러분의 품으로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별전형 중심으로 싸이미 그리고 귀국학생 중심으로 하는 리터니 인포의 샘홍 원장이 여러분에게 성균관대 입시를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